제목, 헤어진 후에야 알 수 있는 것. 내 나이 어느새 25살, 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시험을 준비 중인 일종의 수험생. 지금은 고시원에서 매일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지만 나에게도 로맨스라는 게 있었다. 때는 2012년 봄이었지. 민기야, 야 이거 얼마만이냐? 이번에 복학한 거야? 야, 복학했으니까 학생회 들어와라. 우리 일순이 너무 모자라. 아니 저는 그 공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. 너무 오랜만이라서. 야, 얘가 뭘 모르네. 야, 학생회 들어오면 말이야 시험 출제 99.999%라는 전통의 족보가 네 거가 되거든요. 그래요? 그렇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. 그래 고맙다. 다음 주에 애들 모아서 술 한번 먹자. 그렇게 나가게 된 술자리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. 신입생이었던 그녀는 내 친구를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. 반말로. 친구가 좀 어려 보여서 같은 신입생인 줄 알았던 거지. 야, 너 키도 좀 크고 잘생겼다. 근데 왜 처음 보는 거 같지? 너 OT 안 왔었어? 얘 좀 봐. 네, OT 안 가고 오늘 처음 학교 왔어요. 아, 그래서 못 봤구나. 난 또. 근데 너 이름이 뭐니? 김현우입니다. 현우 그래 현우. 근데 어려 보이긴 한데 분위기가 예비군 냄새가 나. 네 맞습니다. 저 복학생이에요. 네?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. 아 선배님 죄송해요. 어머. 잔뜩 당황한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갔고 나는 결국 필름이 끊겨버렸다. 그리고 다음날. 야 민기야 너 괜찮냐? 죽겠어 선배님. 어제 별일 없었죠. 저 중간부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니 너는 별일이 있었지. 어제 그 신입생 꼬맹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너 이름이 뭐니? 지영이요. 그래서 이름이 뭐니? 이름만 한 100번 물어보더라. 너 진짜 미친 줄 알았어. 야 저기 지영이 온다. 나는 지영이를 보자마자 몸을 접었다. 90도로. 선배님 이제 제 이름 아세요? 지영이. 지영아. 내가 미안하다. 지영아. 우리 지영아. 다시는 안 그럴게. 내가 무릎이라서 그럴까? 미안해. 응? 아니요. 그러지 마시고요. 그냥 밥이나 사주세요. 그 일을 계기로 친해진 우린 알고 보니 자취방도 바로 근처였다. 덕분에 학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밤에 오락실도 가고 그러다 마침내 학생회 MT 날. 야 저기 지영아 나 할 말 있는데 우리 잠깐 나갈래? 야 니네 어디 가냐? 니네 진짜 사귀냐? 아 선배 아니에요. 아 저희 사귀는 거 아니에요. 내가 보니까 니네 오늘부터 사귈 것 같은데? 에이 축하한다. 에이 망할 세상. 나만 솔로냐 나만. 친구의 예언대로 우리는 그날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다. 하지만 복학생 신분이었던 나는 마냥 연애만 할 수는 없는 처지. 졸업하면 뭘 할지 인생 계획을 짜야 했고 한참을 고민 끝에 경찰 시험을 보기로 했다. 겨울방학을 앞두고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과 학원을 알아본 후 그녀에게 얘기를 꺼냈다. 지영아 나 이번에 방학 때 서울 올라가서 합격할 때까지 안 내려올 거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너도 알잖아. 내가 경찰이 꿈인 거 그거 준비하러 가려고. 나한테 상의도 없이?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고 그래? 나 오빠랑 사귄 사이는 맞아? 이거 나한테 통보하는 거잖아. 아니 그건 미안한데 내가 너처럼 그냥 마냥 놀 수는 없잖아. 내가 나이도 그렇고 좀. 그럼 왜 사귀자고 했는데? 오빠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혼자서 뭐해? 나 오빠 만나느라 친구도 많이 못 사귀었어. 그런 건 몰라? 매일 나와 함께 다니느라 친구도 많이 없다던 그녀.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그것 때문에 내 계획을 접을 순 없었다.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올게. 이 말만 반복했을 뿐.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까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. 문자 답도 없고. 나 엄마 아빠랑 있다고 얘기했잖아. 미안. 야,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랬어. 난 지금 오빠 목소리 듣기 싫은데? 그리고 나 바빠. 친구 만나러 나가야 돼. 그래. 끊을게 그럼. 미안해. 응? 속상해서 나도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. 내가 보니까 너네 이제 곧 헤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? 에이 망할 세상. 솔로가 한 명 더 되겠네.
친구의 예언대로 우리는 차근차근 이별의 절차를 밟아갔다. 나 기다리기가 너무 외로워. 이제 사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학교 생활에 좀 더 집중할래. 그래도 오빠는 내가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. 그래, 미안하다. 나중에 나 합격하면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어주라. 그래, 그러자. 어쨌든 열심히 해. 그러나 작년 본 시험의 결과는 불합격이었다.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다. 나 좀 위로해달라고. 하지만 이미 그녀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은 어떤 남자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어서 나는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아야 했다. 야, 이제 포기해라. 걔 너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잘 살고 있어. 아니다.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. 시험도 그리고 그녀도. 합격하면 밥 한끼 함께 하겠다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올해는 꼭 좋은 소식. 너무 어려운데 함께 하겠다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다. 그리고 그때 그녀 옆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. 그럴 수 있겠지? 아, 서울 노량진에서 이민기님의 사연이었습니다. 이 남녀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되게 남녀 사이에서 되게 본능적인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일이냐 사랑이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그냥 상의 없이 그냥 나 갈게 갔다가 안 내려올 거야 라는 그런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남자분의 잘못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상의를 했어도 여자친구가 아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을 그렇죠.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렇죠. 미리 얘기를 안 하셨지? 그러니까. 근데 그럴 수 있어요. 걱정이 되는 거죠. 괜히 얘기하면은 가지 말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실제로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고 가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 그냥 딱 말해버리고 선택 못 하게끔 일부러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었으면 어쨌든 가는 거니까. 그렇죠. 얘기는 했었어요.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지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요. 어떤 게 더 큰 이유일지도. 좀 남자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. 통보를 했다는 거 뭐 나보다 미래를 선택하고 멀리 간 남자친구 이 어떤 게 더 큰 이유일지도 좀 궁금하네요. 일단 근데 이게 상의 없이 통보를 하는 거 자체가 그쵸,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도 이제 자주 못 보고 그래도 연인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혼자 결정해서 했다는 거는 약간 좀 장거리가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가는 건 가는 건데 그래도 미리 상황을 좀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걸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 입장에서 봐도 아, 이 남자 나한테 별로 마음이 없구나 맞아요.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여자분들도 아 지금 나랑 헤어질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맞아. 아 맞네. 그렇죠.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어렵죠. 어차피 이게 자주 못 보는 것 자체가 이제 또 문제가 맞아요. 되는 거기 때문에 장거리는 힘들어요 원래. 자 아무튼 이분이 일단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고 하고 끝을 맺으셨어요. 시험에 합격하고 연락을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? 합격을 하고 연락. 전한전 친구랑 아 뭐야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게 되겠죠. 삼자대면 삼자 대면을 하게 되겠죠. 이 사람 싫어, 누구야? 싫어. 전에 사귀었던 오빠 너 좀 장난해? 이러면서 이제 같이 봐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냥 친구로 생각하고 그냥 밥 진짜 밥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거랑 조금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. 저 고3 때 저는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 단거리 연애였어요. 같은 반 여자랑 여자애랑 이제 사귀었는데 남자랑 사귀고 여자랑 사귀고 그렇죠. 남자랑 사귀고 이상한 거 어쨌든 그 여자랑 사귀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제가 좀 뻥 찼어요. 근데 남자가 바로 생기대요.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나중에 또 제가 또 후회해가지고 또 이제 인기 많은 애였거든요 그 여자가 또.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저도 약간 그래요. 이런 적 있네요. 그러니까 저도 고3 때인데 저만 대학에 붙고 그 친구는 대학에 안 붙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올라왔어요 집에. 근데 저도 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그런데 막 자기만 만나야 한다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헤어진 경험이 있죠. 네, 그러다가 일단 3부에 다시 돌아와서 못 잡겠습니다. 네, 그러다가 이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처음부터?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고3 때 사귀던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먼저 대학을 가고 친구는 재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는데 장거리 연애가 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가슴이 많이 아프셨나요?
뭐 괜찮았어요. 네. 근데 그 친구도 바로 현우 씨 얘기처럼 바로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시더라고요. 저희 한 살 밑에 후배를 사귀시더라고요. 장거리 연애가 아무래도 이별에 큰 이유가 좀 되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저는 반대로 그 가람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후로 5년을 더 사귀었어요. 저는. 야. 5년이요? 네. 맞아, 맞아, 맞아. 역시 우리 사골국 같은 우리 셰니. 그렇군요. 넌 늦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? 아, 네. 그래서 계속 만나고 계세요? 아니면 헤어지셨어요? 아니, 헤어졌죠. 그 뒤로 5년이니까요. 20살, 네. 25살? 그 5년이 골마 터진 거예요. 네, 그런가 봐요. 제가 보기에는. 딱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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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마 터진 거예요.